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곰탕에 이어서요. 바로 연결되어서 사골 우거지국을 끓여보겠습니다. 사골 끓이고 이제 국물을 걸러낸 냄비였고요. 이거는 곰탕을 끓이고 난 뼈입니다. 한번 다 끓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요. 이제 물을 받아서 뼈를 한번 더 끓인 다음에 그 국물로 사골 우거지국을 끓여보겠습니다. 뼈를 푹 구우는데요. 아마 이제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. 푹 한 서너 시간 푹 강불로 세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이렇게 뽀얀 물이 많이 나왔죠. 자, 이걸 조금 더 진하게 끓이면은 사실은 곰탕에다 섞으시면 돼요. 곰탕에 섞으면 곰탕의 양이 또 배로 늘어나거든요. 좋은 뼈는요 끓이면 끓일수록 계속 뽀얀 물이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조금 안 좋은 거는 뭐 한 두세 번만 끓이고 나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곰탕 끓여서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남은 이 고기들만 모아놓은 거를요 우러낸 그 뽀얀 국물입니다. 전 여기다가 멸치 다시마 육수를 좀 넣거든요. 자, 멸치와 다시마를 끓인 육수를 좀 섞었습니다. 요거는 조미료 대신에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요걸 좀 넣어놓으면 조미료 안 쓰셔도 감칠맛이 나거든요. 자, 이렇게 불을 켜놓고요. 사골 우거지국에는요 이렇게 배추 우거지나 아니면 무 시래기 이것도 없으면은 단배추 사서 삶아서 국을 끓이면 됩니다. 이 배추도 이제 그 껍데기 좀 억신 건 이런 거 좀 제거해 주시면 돼요. 삶아서 데쳐서 이렇게 좀 찢어서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 주겠습니다. 무를 조금만 토란 있으시면 좋아요. 토란을 좀 넣으면 더 맛있거든요. 재작년에 말려서 냉장실에 넣어놨던 거거든요. 아직도 이게 있죠. 색이 파릇파릇하니 괜찮더라고요. 이렇게 물에다가요. 그냥 찬물입니다. 이렇게 담가서요. 한 20분이면 이렇게 불어납니다. 이거 그냥 불은 거를 그냥 헹궈서 그냥 쓰시면 돼요. 그냥 쓰겠습니다. 그리고 대파는요. 한 두 뿌리 정도 이렇게 크게 잘라서 쓰겠습니다. 그러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. 그리고 다진 마늘 좀 준비하시면 되고요. 이거는 불려서 쓰시면 됩니다. 자, 고춧가루를 좀 넣겠습니다. 좀 국물이 벌개지도록요. 한 듬뿍 한 4스푼 된장을 한 스푼만 넣을게요.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조금만 넣겠습니다. 다진 마늘을요 이렇게 듬뿍 떠서요 한 2스푼 듬뿍 넣습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춥 썰어두었던 것들 전부 다 같이 넣으면 됩니다. 이거를 밑간을 해서 이제 묻혀서 넣어도 되지만요. 어차피 끓여보니까 국물에 식혀서 그냥 끓으면 나중에 맛이 다 똑같더라고요. 그냥 푹 끓이면 돼요.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밀가루를 한 스푼 정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. 자, 이제 끓기 시작해서요. 불은 이제 좀 약불로 낮춰놨습니다. 우거지하고 무하고 이게 있죠. 전부 다 좀 물렁하게 좀 먹기 좋게 끓이겠습니다. 이 간을 하는데요. 국간장으로 간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여기다가 조금 더 감칠맛 내시려면 액젓도 괜찮습니다. 액젓으로 간하시면 조금 더 감칠맛 나고 맛있습니다. 참치액을 좀 넣어줄게요. 참치액 없으신 분은 액젓으로 마저 간하시면 돼요. 마지막에는요 밀가루 한 스푼을 물에 이렇게 개서요 이렇게 넣어서 섞어 놓으면 국물이 조금 더 걸쭉하고 약간 좀 깊은 맛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. 자,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무도요 좀 푹 무르면은 좀 먹기도 좋거든요. 우거지도 푹 무르고 이렇게 한 50분 정도 푹 끓였습니다. 저는 아주 얼큰하고 맛있는 사골 우거지탕입니다. 곰탕 같은 거 끓여 드시고요. 겸사겸사 두 가지를 이렇게 다 드시면 돼요. 약간의 그 고기 같은 것도 좀 들어있거든요. 이렇게 곰탕 끓여 먹을 겸 겸사겸사 해서 이렇게 사골을 사서 이제 했지만 보통은 이런 거 끓여 드시려면 이렇게 식육점 같은 데 가시면요. 쇠고기 잡뼈 같은 거 있거든요. 그런 거는 좀 사게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걸로 이렇게 국 끓여 드시면 됩니다. 사골 우거지탕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